자, 오늘 무슨 일이고는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지 세 가지 이슈 중에 하나 골라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또 이 카카오뱅크 이야기, 카카오 그룹주들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52주 신저가 기록하는 종목이 지금 너무 많은데 이 카카오뱅크가 지난주에도 충격이 나오면서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 뭐 자사주 매입해도 이게 뭐 방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최근 카카오 뭐 임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가 보양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6일, 7일 사이에는 54,685주, 그리고 지난 7월에도 33,685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매입 규모를 보면 한 9만 주 정도 되고요. 20억 내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이런 하락에 대해서 최근 증권사들이 또 부정적인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도 한몫을 한 것 같은데요. 최근 시티증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매도로 하향 조정을 했고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24,600원에서 16,2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그런 보고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융 관련주들이 최근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평가가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정상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카카오뱅크의 실적을 보면 조금 지금 주가는 좀 다르죠. 3분기 영업이익이 1,1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한 57% 증가하고 카카오페이도 한 14억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적에 반해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K뱅크에 하고 좀 비교를 하면은 수익성에 좀 뒤처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탭 인사이츠가 지난달에 발표한 것을 보면 글로벌 100대 디지털 은행 순위의 수익 성장 항목에서 카카오뱅크는 100점 만점에 3점, K뱅크는 10점 만점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객 성장 항목은 두 은행 모두 10점 만점에 6점을 받았는데요. 이는 보면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카카오뱅크가 뭐 비대면 신용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먼저 K뱅크보다 먼저 치고 나갔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좀 역전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카카오뱅크에서는 개인 사업자 뱅킹 서비스 출시 및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전에 있던 토스뱅크나 K뱅크는 벌써 거기에 진출해서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후발주자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수익 성장성 등에 대해서 좋지 않은 점수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재 주가의 흐름 보면 일봉, 주봉, 월봉 모두 저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뭐 추세가 하락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이 뭐 어려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려운 것도 분명 한 몫을 하겠지만 카카오뱅크의 이 전체적인 펀더멘털에 대한 평가라든지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저희가 이런 이슈를 확인을 해보면서 어떤 좀 투자 포인트, 어떤 쪽을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이거 은행주나 금리 인상 관련주 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한 구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승의 흐름이 더 더딜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 그래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애플페이, 그래서 페이 관련주들을 한번 보고 가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단기적인 테마로서 형성이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은 애플페이 관련주로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애플페이는 지난 2014년도에 출시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한 70여 개국에서 지금 애플페이가 상용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스테디스타에 따르면은 지난해 전 세계 결제 규모 측면에서 알리페이와 마스터카드를 제치고 2위에 올라서는 그런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애플페이는 앞으로 세계 결제 규모 제1위인 비자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또는 뭐 GS페이 등 여러 페이가 있는데 그중에서 삼성페이가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고 1,50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제 방식을 좀 애플페이와 좀 비교를 해보면 삼성페이는 MST 결제 방식이고 애플페이는 NFC 결제 방식인데 이는 카드 단말기에 동일하게 가져다 대면 똑같이 결제가 되는 그런 방식이긴 하지만 네. 결제 속도는 NFC가 더 빠르고 그리고 보안에도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또 최근에 보면 또 주위에는 또 애플페이가 출시된다는 것 때문에 애플폰으로 많이 이동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리스크가 좀 있는데 애플페이는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있었는데 그때 네네. 이제 보면은 잡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단말기 투자 비용이라든지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입의 시기가 좀 늦어진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와 관련된 약관이 좀 유출이 됐죠. 그래서 네네.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뭐 애플이나 현대카드나 뭐 공식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거 가지고 애플페이가 11월 30일 이후에 출시가 된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 번씩 체크하시고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애플페이 도입에 있어서 근거리 무선통신 NFC 결제 단말기 보급이 인프라 확충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NFC 단말기 보급이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한 1% 정도밖에 보급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온라인과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애플페이 쪽을 오히려 저희가 좀 대안으로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좀 그러면 체크를 해볼까요? 네, 어떤 우선 종목 볼까요? 세 개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요. 네. 한국정보통신과 KG 이니시스 이루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좀 이루원을 먼저 보죠. 그럴까요? 이루원을 먼저 보면 최근에 224일선을 계속적으로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46포인트 정도 빠지다 보니까 네. 224일선인 뭐 세력선을 하향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224일선 위에 올라와서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뭐 하락은 그렇게 나쁜 하락만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거래량도 거의 바닥이다 보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접근하셨다고 하시면 224일선 기준으로 2,600원을 오늘 종가상으로 올라와 준다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시고 지금 현재로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그런 것으로 좀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G 이니시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는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 않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저점을 어느 정도 잡아준 것 같아요. 저점을 잡아준 것 같기 때문에 이 저점을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는데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은 최저점이 11,500원을 최근에 찍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11,500원을 찍었는데 여기에서는 11,500원의 흐름이 한 두 번 정도 더 나와주면 완전한 저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500원을 이번 주 내에 한두 번 정도 더 찍어준다고 하면 그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게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정보통신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은 네. 지금 흐름상 오늘도 지금 상승적으로 흘러가고 네.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4선 돌파 후에 계속적으로 장대 양봉을 한 번씩 세우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한 번씩 세우면서 지금 튀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전 고점인 16,950원 다음에 조정을 한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1차 상승 후에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관심권에 좀 두시고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페이 관련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 세 가지를 좀 봤는데 그중에서 최선호주는 뭘로 보고 계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한국정보통신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상반기 매출액이 2,825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한 134억 원으로 매년 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현대카드가 또 VAN 사업자인 한국정보통신 등 카드 결제 단말기 위탁관리업체하고 애플페이 서비스 관련해서 NFC 단말기 제조하고 시스템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그 흐름은 말씀드렸으니까 1차 상승 후에 지금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의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 한 12,000원대까지 한번 내려와 주면 좋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000원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굳이 따라가지 마시고 이번 주에 좀 조정이 있는 그 구간에서 한 12,000원대 후반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네. 12,000원대에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손절가는 61선 보겠습니다. 61선인 11,000원 정도, 1,900원 정도 그 정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이전에 최고가가 16,950원인데 9월 15일 날인 종가 15,950원. 15,950원 정도 목표가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애플페이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주목해보자. 그중에서 한국정보통신, 그래도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데도 추세는 좋게 흘러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건은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